무슨 일이야? 그때 갔던 자들이 돌아왔다고? 설마 실패한 건 아니지? 상태는 그럼 다행이다. 들어와. 잘 지냈어? 그래? 인간다는 느낀 건 아니지. 그럼 다행이고. 너도 알잖아. 인간들한테 운전자 발급됐다가 보조시 싹다 사라졌잖아. 앞에선 게다가 인간들이 우리를 쫓고 있는 자들도 있잖아. 혼도 되겠다. 자들 말이야. 오늘 저는 혼도 되니 몇 정도일지 몰라도 아마 인간들 사이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무래도 그때 나갔던 녀석들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전화나 받아야지. 나도 인간을 눈피해서 하고 싶긴 한데 그게 잘안 되더라. 아무래도 2승에서 뭔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뱀파이어들 말이야. 그치? 애초에 인간들하고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지. 인간들하고 엮였다가 이게 뭐야, 씨. 처참하게 죽은 자도 있고, 사라진 자도 있잖아. 맞아. 인간들한테 잘못 걸려서. 더 이상 볼수 없게 애들처럼. 잠깐만. 어떻게 됐어? 실패한 거 아니야? 진짜? 정도면 다행이야. 넌 그닥 못했나 보네. 일단 알았어. 나와봐. 아까 전에 저 녀석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진 않아.
다행히 어느 정도는 성공시킨 것 같아. 다만, 좀 아무리 내 제대로 못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인간한테 쪼개져 하게 된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건 모르겠어. 확실한 건, 그치, 나갔다 온 자도 안 돼. 오늘 보는 게 많은 거고. 그래? 그럼 다행이다. 일단은 나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데까진 도우고 나머지는 귀신들이 처리하게 해야지. 어차피 인간도 내 정체 모르잖아. 인간인 줄 알지. 설마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냐고 나는. 평범한 인간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게. 동물들만 내 정체를 알고 있어. 그래서 동물들한텐 조심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탈로 날 수가 있어. 다행히 동물들이 사람 말을 못해서 사람하고 다른 말을 하다 보니 그 인간들이 못 알아듣잖아. 그렇게 되니까 다행인 거지. 사람 말 했으면 큰일 났지. 아마도. 그렇게. 넌 요즘 어때? 다른 건 없지? 아 그래? 와, 별 문제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 혹시나 이런 거 우리 뒤에 밟으면 끝장이잖아. 너도 잘 알잖아 다시피. 그때 어떤 녀석 이쪽에 있는 자에 따라와가지고 아무튼 여기 있는 거 들킬 뻔했잖아. 다행히 들키진 않았는데 무사히 따돌려가지고 돌려보냈지. 만약에 위치가 발각됐으면 아마 헌터들한테 얘기하고도 남았겠지. 지금 헌터들도 그냥 우리 같은 자를 찾아다니고 있겠지. 없애려고. 근데 없어지는 건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헌터들 쪽 아니야? 그렇잖아. 헌터들 쪽이지. 우리 쪽은 아니지. 아무튼 너도 몸조심하고 혹시 모르니까 인간 앞에서는 인간인 척 해야 되는 게 맞는 도리야. 이승에선 이승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 맞아. 이승에는 이승의 법이 있듯이 저승에도 저승의 법이 있잖아. 다만 저승의 법은 이승의 법과 많이 달라서 아주 처벌이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나 역시 저승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 애초에 인간들보단 귀신들 같은 존재, 우리 같은 존재가 더 인간보다 낫지 않나 이 생각도 했었어. 그렇잖아.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맞아. 인간들은 배신의 사기에 거짓말까지 하잖아. 버릴 줄 아니까
차라리 보이지 않았으면, 배신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지. 인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악기들이 생겨나잖아. 악기가 아무 이유 없이 악기가 될것 같아. 아니, 절대 아니야. 악기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그 배신. 어쩔 수 없는 증오감, 아주 깊은 분노 같은 증오감을 느끼잖아. 그 증오감을 느끼면 결국 악기로 변해 인간들을 해치고 다니게 되는 거지.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한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 조금이나마 인간들이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반성하고 뉘우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 어차피 인간들 이 세계에 있어봤자 아마 쓸모도 없다고. 차라리 동물들이 낫지. 차라리 이 세상에는 동물들만 남아있는 게 더 낫기도 하고 그래. 쓸모없는 인간의 존재보자. 쓸모있는 동물들이 훨씬 더 낫지. 왜 죄 없는 동물들이 죽어야 되는지. 그렇잖아. 죄 없는 동물들이 인간한테 혹독한 고통과 상처와 배신감을 받는데도 인간 옆에 와서 계속 붙잖아. 차라리 그럴 바엔 같은 동물들끼리 있는 게 낫지. 왜 인간들 있는 게 낫겠어? 아마도 너도 그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앞에는 좀 내가 말했대. 중간에 잘못만 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주기 바래. 아무튼 고마워. 아, 수고했어. 아, 나도 잘